아니 근데 어머님도 진짜 몸이 안 좋아서 힘드실 그러니까 텐데. 체력이 안 되실 텐데. 어머니 노력 많이 하신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아빠에 대한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 엄마랑 이렇게 엄마 집에 있을 때 기분이랑 아빠네 갔을 때 기분이랑 어때? 똑같아. 똑같아? 응. 너 여기서 맨날 할머니랑 싸우잖아. 응. 근데도 기분이 똑같아? 응.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건가? 뭐 엄마 배려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어떻게 그러지? 엄마 같으면 여기 있을 때는 기분이 나쁘고 막 싫고 집 나가고 싶고 엄마 믿고 그러다가 아빠랑 같이 가서 놀면 되게 재밌고 아빠가 좋고 아빠랑 살고 싶고 그럴 것 같은데. 응. 근데 어떻게 기분이 똑같아? 똑같아. 엄마 생각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몰라. 그럼 엄마네 집에 있어서 더 좋은 점은 없어?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많이 느껴. 어, 말 이쁘게 한다. 진짜로 느껴? 몰라. 오, 모르잖아. 근데 뭘 느껴. 그냥 엄마가 하는 얘기만 듣고 아, 우리 엄마 나 사랑해 이러면 안 되지. 왜 안 돼? 어머, 어머, 어머. 네가 전혀 모르고 느끼는 거니까. 사랑하는 것 같긴 해, 엄마가. 와. 아이고, 참. 아이고. 일단 네. 이 영상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 엄마도 본인을 사랑하는 거를 우리 유빈이는 알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유빈이가 똑같다 그랬잖아. 네, 전혀 차이가 없다 그러고 똑같다 그러니까 나랑 얘기하는 게 지금 싫은 건가? 이런 걸 물어보는 것조차가 귀찮아서 저렇게 얘기하나? 그래서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유빈이의 대답이 뭔지. 네. 일단 우리 찍어놓은 영상만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금쪽이에게 엄마가 마음을 물을 때 얘가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더라. 네, 애들한테 제가 가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너 그거 그럴 때 마음이 어땠어? 그러면 기뻤어요, 좋았어요, 뭐 하늘을 날 것처럼 뭐 신났어요. 애들이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지금 금쪽이도 보면 그게 안 되고 똑같아요. 애가 뭐 몰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서적인 소통이 굉장히 어렵고 정서 발달을 아주 열심히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네, 네. 이거잖아. 일단 충전해. 8시에 이제 핸드폰 가지고 와. 엄마 알겠다고. 유빈아, 너가 지금 알겠다고 하는 거는 진짜로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귀찮아 하는 말이야. 너무 귀찮아. 지금 엄마가 한 번 말해도 알아서. 아니야. 너 지금도 내가 너 핸드폰 지금. 아, 못해. 너 뭘 어떻게 했어? 핸드폰 지금 내가 누워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지금 계속 놓지. 아무리야. 아이고.